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저번 시간에 약속드렸던 B650 품질 비교표입니다. 지금 7950X 3D가 잘 나와서 7800X 3D를 기대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7600이나 7900 노멀 제품, X가 안 붙은 제품들이 워낙 저전력으로 나와서 생각보다 AMD 구매율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마 650이나 670 비교표 안 올리셔서 아쉬웠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회에 이제 판매량이 좀 늘어났으니까 영상 한번 제작해 봤어요. 근데 요 오늘 650표 보기 전에 앞서 여러분한테 칩셋별 차이를 짧게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자꾸 뭐650 칩셋 좋나요? 670 칩셋 좋나요? 물어보시는데 뭐가 좋은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차이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AMD 공식 사이트에 있는 겁니다. X670 익스트림, 그리고 그냥 X670, B650 익스트림, B650 칩셋 4개의 차이점을 적어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래픽 슬롯의 대역폭 차이, 그러니까 속도 차이라 보면 돼요. 익스트림 붙은 애들은 5.0을 지원합니다. 근데 익스트림이 안 붙은, 이가 안 붙은 애들은 4.0을 지원해요. 그러면 성조님, 그냥 B650이나 X670 쓰면은 4090쓸때 성능이 떨어지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로 4090을 익스보드에 박거나 그냥 노멀보드에 박거나 속도 차이는 1% 날까 말까 할 정도로 그냥 오차 범주 안입니다. 물론 더 좋은 글카가 나온다면 그거 폭이 좀 넓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 당장에는 그리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 보드 25년도까지 새로 나온 CPU 다 지원해준다 그랬는데 그럼 미래에는 차이 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이 보드 가겠습니다 하면 맞는 말이기도 하니까 이 보드 사냐 안 사냐는 여러분 사정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업그레이드 생각이 있다면 이 보드 가시고요. 전혀 없다면 그냥 한번 사면 쭉 쓰시는 분이라면 굳이 이 보드를 갈 필요성은 없다는 거예요. 요 그래픽 슬롯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은 NVMe GPP UP2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프로세서에서 바로 직결돼서 내려오는 통신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라인에 보통 NVMe M.2 슬롯 만드는데 많이 쓰여요. 직결 레인 하나를 4레인으로 해서 5.0으로 만들었다. 670E, 670, 650E까지는 라고 적혀 있고 밑에 보면은 그냥 650은 4.0이다 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찾아보시면 대부분 650이 직결 5.0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갈로를 딱 보면 PCIe 5.0 옵션이라고 돼 있죠. 옵션을 실제로는 대부분 다 5.0을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똑같다 보시면 돼요. 무시하시면 됩니다. 무시하시면 되고, 레인 합 상위 칩셋이 좀더 많이 가지고 있긴 한데 이 레인을 뭐 통째로 다 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 합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이전에 450, X570은 너무 낮아가지고 걔네들 레인 합도 아쉽고 그랬는데 이 670, 650쯤 되면은 나름 충분한 여러 장치를 달수 있는 레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개수에 따른 품질 차이는 느끼기 힘들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오버클럭 가능 여부인데요. X670이든, X670이든, B650이든, B650이든, 넷다 CPU 오버, 메모리 오버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뭐 고속 USB, 초고속 USB 포트 최대 몇 개까지 되느냐. 근데 이것도 별로 의미는 없어요. 왜? 최대 개수 이만큼 적혀있더라도 USB를 이만큼 만든 경우는 드무니까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참조하시고요. 최대 SATA 개수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8개까지 지원된다고 한들 X670 중에서 8개 박아놓은 애들 별로 없어요. 그리고 650은 뭐 4개까지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추가 칩셋 따라가지고 4개 이상 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최대 SATA 개수는 참조 마시고 실제로 보드에 몇개 박혀있는지 보시는 게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E랑 E 아닌 거랑 차이는 뭐다? 그냥 PCIe 레인 차이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거의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드의 메리트가 생각보다 좀 떨어집니다. 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두시고, 그러면 650, 이 보드와 650 노멀 보드의 품질 비교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구독과 좋아요 눌렀죠? 자, 아수스 제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아수스 제품에 제일 저렴한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가바이트를 보든, 에즈락을 보든, MSI를 보든, 이 아수스의 20만 9천원짜리 이거보다 더싼 보드는 없습니다. 다만 이 제품은 품질이 좀 아쉬워요. N채널 MOSFET을 썼는데요. N채널 MOSFET이 최대 출력량은 아주 높게 적혀 있습니다. 막 69로 적혀 있어요. 근데 이게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은 표면 온도가 이 소자의 표면 온도가
69도를 내기 위해서는 25도에서 올라가면 안 돼요. 꾸준히 그냥 25도가 유지돼야 됩니다. 얘가 뿜어내는 발열량을 계속 컵을 쳐주면서 25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사실 안 되잖아요. 상온이 이미 20도, 22도인데 실제로 보드를 구동을 시키기 시작하면은 MOSFET의 온도는 50도에서 높게는 7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 효율이 형편없이 떨어져요. 그걸 어느 정도 감안해서 제가 조금 낮게 적었습니다. 물론 드라이브 MOSFET도 마찬가지긴 한데 최대 출력량이 다소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드라이브 MOSFET은 이 N채널 MOSFET보다는 훨씬 오랫동안 버티기도 하고 그리고 비슷한 온도에서 더 많은 출력량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할 말은 이 20만짜리 보드들에 들어가 있는 N채널 MOSFET 요건 품질이 떨어지는 MOSFET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원부는 좋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단순히 페이지 개수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물론 얘네들은 페이지 개수 적지만 여튼 N채널 MOSFET 들어가면은 전원부 품질이 구려서 전원부 온도도 올라가고 그리고 전력 공급량도 좀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다 전력 변화 효율도 구려가지고 전기료도 조금 더 나와요. 근데 이런 안 좋은 전원부를 가지고 있는데도 방열판이 작아요. 방열판 보시면 작아요. 자, 터프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칠하는 부분이 방열판인데 방열판 얘는 두께도 별로 두껍지 않은데다가 뭐 표면도 작습니다. 그래서 발열 해소에도 페널티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제품 말 그대로 싼 맛에 씁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CPU 쓸수 있는데요? 7600 노말, 7700 노말, 7900 노말 같이 이 CPU가 100W 내외에 쓸까 말까 하는 비교적 저전력 CPU는 저기에 바꿔 쓰셔도 가능합니다. 7600X까지도 뭐 바람이 갈수 있게 공랭 쿨러 쓰시면은 사용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딱그 정도까지지 그 이상 뭐더 좋은 제품을 받기에는 좀 부적합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싼 맛에 진짜 제일 싼 제품이니까 쓰겠다 하는 분들한테만 추천하겠습니다. 결론은 뭐 추천 목록에는 들어가 있지 않겠죠. 자, 그 다음은 터프보드인데요. 터프가 웃기게 와이파이 있는 모델이랑 없는 모델 두 가지가 있는데 와이파이 있는 모델이 더 쌉니다. 아, 참고로 옆에 대원에 적어놓은 건 대원 CTS가 제일 싸게 팔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참조하라고 적어둔 거고요. 판매는 대원만 하는 건 아니겠죠. 여튼 이 터프보드 와이파이 있는 제품이 가성비가 상당히 괜찮아요. 일단 MOSFET이 드라이브 MOSFET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량이 상당히 괜찮아요. 이 정도 급이면은 지금 전력 소비가 제일 높은 게 7950X인데요. 7950X도 커버가 됩니다. 왜? 충분히 커다란 방열판도 가지고 있고 드라이버 MOSFET 700A급이 넘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면은 뭐 200W, 뭐 220W 이 정도 쓰는 7950X까지도 다 커버돼. 뭐 7950X3D는 그보다 더 적게 쓰니까 당연히 커버되겠죠. 여튼 지금 나와 있는 AMD CPU 다 커버되는 게 여기서부터거든요. 근데 24만원이야. 괜찮죠? 괜찮습니다. 랜도 리얼타임 랜이라서 인텔 랜 대비 버그도 별로 없을 거고요. 사운드가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적당한 개수의 M.2 숫자와 SATA 숫자 가지고 있고 편의성이 좀 좋아요. 제가 지금 Q-Latch라고 적혀놓은 게 이건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M.2 고정 나사 있죠? 저게 원터치 방식이에요. 손으로 손가락 끝으로 탁 건들면은 그냥 내가 나서 쫄 필요 없이 M.2가 고정이 됩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은 저 노란 부분요. 이게 상당히 편해요. 편하기도 하고, 뭐 QLED. QLED는 이제, 그뭐 CPU나 메모리, VGA, 부팅, 뭐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지 간단히 표기해주는 LED입니다. 저걸 보고, 아, 글카 뭐 장착이 잘못됐거나, 전력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나, 아니면 글카 불량이거나, 이런 거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편의 장치도 있고, 플래시백. 여러분 CPU가 없더라도 메모리나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저 US 포트에 제대로 된 바이오스 그 터프 씌워져 있는 USB 꽂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알아서 바이오스를 신 버전을 올려줍니다. 이런 편리한 기능을 꽤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적으로 괜찮아요. M.2 방열판도 M.2 두개 정도 커버될 수 있게 그 제공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터프보드 정도 되면은 사실 지금 나왔는 AMD CPU 어느 걸 꽂고 쓰든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사운드 하나만 아쉽고 다 괜찮아요. 근데 가격이 와이파이가 포함된 모델이 24만원밖에 하지 않으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임 플러스
보드 M 안 붙은 제품이 있어요. 이건 풀사이즈란 얘기겠죠. 근데 이 풀사이즈 보드는 물론 그냥 프라임 A, M-A보다는 조금 나은 상태긴 하지만 똑같은 엔체랑 보스펫을 가지고 있고 그뭐 출력량 봤을 때큰 차이가 없어요. 개수가 늘어나서 출력량이 좀 증가하긴 했는데 별로입니다. 예, 별로예요. 엔체랑 보스펫에 사운드도 아쉽고 뭐 M.2 방열판도 한 개밖에 안 주고 뭐 보드 자체가 헐빈하죠. 뭐 없어 보이죠. 말만 풀 사이즈지. 풀 사이즈 인거 빼고는 별 장점이 없습니다. 그럼 풀 사이즈는 어떤 장점이 있는데요? 뭐 공랭 퇴장 쿨러 같은 거 받았을 때 그래픽카드하고 간섭이 별로 없다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M보드보다는 발열 해소가 좀더 좋거나 많은 확장 장치가 달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또뭐 그렇지도 않으니까 보시면 M.2나 SATA 개수가 위에 있는 M보드랑 똑같이 있죠. 굳이 얘는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살 빼면 당연히 위에 터프 플러스 쓰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은 N-A인데 이건 뭐 그냥 M-A2거든요. M-A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전원부 똑같고 방열판 똑같고 뭐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이것도 딱히 메리트가 없고 이 가격이면 더더욱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괜찮은 보드가 있는데요. 터프 플러스랑 터프 플러스 와이파이입니다. 참고로 와이파이 붙어있는 애들은 뭐가 다른데요? 하시는 분들 종종 있는데 자 무선 인터넷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을 지원해요. 별도의 동굴이 장치 같은 거안 붙여둬요. 그래서 지금 둘이 보면은 가격 차이가 2,000원밖에 안 나니까 당연히 와이파이 모델 사는 게 여러분한테 유리합니다. 이 와이파이 모델 사시면 M 와이파이랑 다른 게딱 하나 있으면 뭐가 다르냐면은 S1200 사운드가 들어있어요. 이게 897보다는 좀 상위 사운드입니다. 물론 1220이나 4080보다는 살짝 아래 있고요. 딱 그거 둘 사이쯤에 있습니다. SNR 수치 보면은 수치도 그렇고요. 그래서 897보다는 분명히 조금 더 나은 사운드를 보여주고 비용적으로는 풀사이즈 보드 넘어갔는데 2만원밖에 추가 안 돼요. 사운드도 바뀌었는데 2만원밖에 추가 안 됩니다. 근데 M.2도 하나 더 추가가 됐고 M.2의 방열판이 보시면 밑에는 아주 긴게 들어가 있어서 3개를 커버 칠수 있는 수준의 방열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 장착 가능한데 3개 다 커버되는 방열판 수준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2만 원 주고 풀 사이즈 사운드 상급 거기다 M.2 하나 더 추가가 가능하고 M.2 방열판도 하나 더 추가가 됐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보드 추천한다 그러면은 이거 원툴로 추천하고 싶어요. 터프 플러스 와이파이 보드가 워낙 가성비가 좋게 나와 있습니다. 26만 7천원. 뭐, 카드가로 산다 한들 27만원, 8만원 정도면 실제 구매가 가능할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까 봤던 Q-Latch라든지 QLED 플래시백 기능도 싹다 가지고 있고요. 이 정도 되면은 진짜 뭐 나는 7950X에 꽂아 쓴다 한들 별로 아쉽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전용장치를 엄청 많이 다신 분이 아닌 이상은요. 그래서 대부분 유저는 지금 시점엔 저거 사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가장 베스트고 자, 그 위에 거 이제 보여드리기 시작할게요. 갑자기 가격대가 확 올라가기 시작해요. 보시면 10만원 더 비싸졌죠? 10만원 더 비싸졌는데 언니 전원부는 똑같아요. 물론 방열판은 조금 더 커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보드가 약간 더 화려해졌어요. 스트레스 문양도 박혀있고 좀더 이뻐졌어. 그리고 랜은 오히려 마음에 안 듭니다. 속도는 똑같지만 인텔 랜이 아무래도 특정 모뎀에 속도 저하나 끊김 이슈가 있어가지고 인텔 랜 자체를 저는 선호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4080에 뭐 추가 앰프가 달려있긴 한데 이게 오디오 품질이 분명히 S1200보다는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확연히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하긴 좀 어렵기 때문에 약간 나아졌다 정도거든요. 뭐 N.2 개수 같은 거는 똑같고 M.2를 커버치는 방열판 개수도 똑같습니다. 편의 장치도 거의 똑같은데 한 가지만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이게 다릅니다. PCIe Q 릴리즈라는 기능인데요. 제가 지금 빨간 화살표로 찍어둔 데 있죠? 저쪽을 누르면은 PCIe 고정하는 걸쇠가 자동으로 뒤로 제껴집니다. 저게 뭐 중요한데요? 손으로 그냥 눌러서 걸쇠 제끼면 되죠. 요새 그 카드 워낙 두꺼워지고 그 위에 공랭을 쓴다 그러면 손가락이 들어갈 틈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저 버튼 있으면 상당히 유용해요. 진짜 손상 없이 저거 막그 자나 아니면은 드라이버로 찍어가지고 그 사이를 눌러서 그래픽카드 빼다가 백표 손상이 입히신 분 상당히 많거든요. 얼마 전에 손님 중에도 있으셨어요. 크게 스크래치 내신 분.
근데 저런 버튼이 있으면 쉽게 빠지기 때문에 저거 상당히 괜찮은 기능이에요. 아, 물론 그거 말고도 보시면은 RZ 608보다 약간 나은 수준의 616이 들어가 있긴 한데, 이거는 뭐 속도 체감은 거의 안될 테니까 무시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나아진 점이 따지고 보면은 이 와이파이랑 사운드랑 저 PCI 릴리즈 버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세 가지에 10만 원 태우기에는 좀 수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사운드를 해봤자 칩셋 가격이 얼마 차이 안 나니까 1, 2만 원 더 썼을 거고, 위에 앰프 다 포함해봤자 뭐 그래 2만 원, 3만 원 그렇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요 방열판 하나 똑같 계속 똑같고, 요 칩셋 와이파이 칩셋 올라갔다 치셔도 릴리즈 버튼 기능 제외하는데 만 원도 안될것 같고, 뭐다 따져봤자 저는 한 5만 원 값어치 될까 말까 하는데, 이 10만 원이나 차이 나니까 요 스틱스 A는 딱히 메리트는 없어요. 스틱스 F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진 점이 있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원부가 약간 강화가 됐습니다. 문제는 700A급만 돼도 790X 오버클럭 하는 것까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충분한데, 거기서 조금 더 올린다고 하는데 큰 장점은 아니에요. 물론 이게 좀 나아진 맞기 때문에 제가 플러스 점수를 주긴 했지만, 그거 빼곤 또 이제 스틱스 A랑 비교하면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맞죠? 거의 똑같아요. 뭐 화이트보드에서 블랙보드로 바뀐 느낌이에요. 진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USB 포트 일부 차이 나고. 근데 거기에 3만 원더 태우는 겁니다. 효과가 없는데 3만 원더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E-F도 가성비로 보면은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이쁘고 어쨌든 여러 옵션이 빠지지 않게 들어가 있고 사볼 만한 제품이지 않느냐 하면은 거기에는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일단은 이거는 가성비 비교표니까 추천을 넣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산다 그럴 때 말리지는 않을게요. 딱그 정도. 그리고 여기 넘어오면은 8레이어로 바뀌기 때문에 메모리 오버가 조금 더잘 들어가긴 합니다.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요 위에 것들은 다 6레이어입니다. 기판에. 밑에는 ITX 보드인데요. ITX 보드 치고 준수한 전원부. 거기다가, 방열판이 비교적 ITX는 작게 들어가니까 거기에 팬을 하나 박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고등급의 CPU를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버티더라고요. 이 전원부로. TDA 21570이 나름 괜찮은 MOSFET인 이유도 있고, 요 팬이 하나 달려있는 게좀 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팬이 있는 위치에 빨간색으로 팬을 그려놨어요. 보이시죠? 인텔라는 게좀 아쉽긴 한데, 얘도 뭐 옵션은 여기저기 빠진 게 없습니다. 아까 M.2 원터치 방식으로 장착한 거 그대로 있고, M.2 방열판에 뭐 안전 모드 들어갈 수 있는 그 플렉스키라고 그것도 따라 있고, QLED 같은 거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플래시백이고, 그것도 10레이어 기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TX 특성상 램오버가 잘리기도 하고, 슬롯이 두 개밖에 없어서 메모리 슬롯 10레이어 때문에도 메모리가 좀더잘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아주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AMD는 메모리 오버가 6400 정도가 1대1 한계라서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냥 괜찮은 품질의 ITX 보드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이 스틱스 F랑 맞먹어요. 그 위에는 이제 크리에이터 보드가 있는데, 크리에이터 보드가 비보드에서는 참 애매합니다. 일단 전원부는 그냥 터프급이에요. 터프급인데 가격이 일단 40만 원인 게좀 마음에 안 들고요. 터프 풀사이즈 보드보다도 못한 사운드 897을 가지고 있어요. 겉보기엔 참 그럴싸해 보이는데, 뭐 특별한 장점 없나 하고 내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냥 전면 C타입이 저 20기가 지원하고, 그 60W 충전 포트가 있다는 거. 그거 빼고는 뭐큰 장점이 있지가 않습니다. 엔더트유에스 3개다, 그거 뭐 괜찮지 않나요? 터프 플러스도 3개거든요. 사운드는 떨어지고. 이 보드는 사실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후면을 잘 보면은 얘는 듀얼 랜을 가지고 있는데, 리얼텍 2.5기가 랜하고 리얼텍 1기가 랜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큰 장점이 될 수가 없어요. 집에 뭐 인터넷이 라인이 두개 따로 들어와야 의미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생각보다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뭐 전문가용 작업용 보드처럼 내놓았는데, USB 포트 하나 빼고는 거의 모든 면에서 터프랑 비슷하거나 터프의 약간 하위 호환이기 때문에 이 40만 원이나 주고 살 만한 제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프라트는 아이보라에서 제일 싸게 팔던데 메리트가 없어요. 그 다음은 스틱스입니다. 스틱스E는 전원부가 좀, 이 정도면 이제 과한 거예요. 사실, 1100A급이 필요가 없어요. 오버클럭 한다 한들 이만큼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열판, 뭐, 충분히 큰게 들어가 있고, 스틱스E보드 이쁘긴 이쁩니다. 분명히 이뻐요. 여기 US포트도 많이 제공해주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후면에, 백플레이트 있는 쪽에 보시면은, 바이오스 플래시백 버튼만 있는 게 아니라, 바이오스 리셋 버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클럭 했다가 실수했을 때뭐 리셋하기도 상당히 편해요. 그리고 기판이 8레이어 기판이라서 아무래도 오버가 조금 더잘될 거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디버깅 코드를 찍어서 보여주는 창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전원 스위치도 달려 있고요. 저 코드 번호 뭐 제로 몇 아니면은 뭐 B 몇 이렇게 뜨잖아요. B1 이렇게 뜨는데 그거 막 메뉴를 찾아보면 어디서 어떤 버그가 났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자세한 데이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상급 보드인 티가 나고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을 해주는데 B보드에 거의 50만 원돈을 태우자니 추천하기는 좀 아쉽습니다. 물론 얘가 사실 옛날 뭐 이전에 X570 보드, 최상급 보드랑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수준인데요. 다키 같은 거랑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수준이긴 한데. 근데, 아, 그래도 650에 50만원 태우는 거는 좀 아쉽긴 하네요. 아, 여튼, 650 중에서 끝판왕 중에 하나를 가고 싶다면 요거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보단 더 끝판왕인 어로스 마스터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아, 그래서 아수스 제품도 이렇게 쭉 긁어봤을 때 제가 보기에 추천할 만한 제품은 이 터프 플러스 와이파이거나 근데 이거보다 더 추천할 만한 제품은 터프 M이 안 붙은 플러스 와이파이. 요 제품으로 갈수 있는 게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3대 회사 걸다 지켜봐도 요거만한 제품이 가성비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요거 사시면은 괜찮게 쓰실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기가바이트 제품군 볼게요. 기가바이트 제품군 660. 그러니까 인텔 보드에서는 참 가성비 있는 게 많았는데, 650에서는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DS3H PC 디렉트에서 유통하는 이 제품이 22만 원으로 가장 싼 제품인데요. 가장 싼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드라이브 모스펫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드라이브 모스펫이 6개밖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총 출력량은 360A로 그리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근데 이 정도 급만 돼도 7900X나 7700X를 커버를 합니다. 커버 쳐요. 물론 뭐 7950X 오버핫 뭐 이러기에는 좀 부적합한 제품이긴 한데 그래도 아름카다는 방열판도 가지고 있고 상단이든 좌측이든 거기에다가 얘도 후면에 보시면은 그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위한 버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Q 플래시라고 부르는데 기가바이트는 그거 기능 지원하고요. 사운드는 좀 아쉬운데 리얼트 2.5기가 랜스는 거 괜찮고 M.2 2개에 사타 4개 지원하고 M.2 둘다 덮을 만한 방열판을 중간에 커다랗게 기가바이트로 적혀있는 저 방열판 보이시죠? 빨간색 안 칠해져 있는 거 제공을 합니다. 그 외에 뭐 멀티키를 가지고 있어서 안전모드로 쉽게 들어갈 수 있다든지 세이프 모드 아니면 RGB 온오프를 할수 있다든지 뭐 그런 기능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렴한 제품 치고는 뭐 그럭저럭 괜찮은 옵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만 전원 보면 한 100이나 200 정도 더 높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가성비 있는 제품으로 추천 목록에 넣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당장은 좀 애매한 포지션입니다. 이게 22만 원 정도 하니까 사실 2만 원 더 주고 터프 플러스 가는 게더 나아 보이긴 하거든요. 분명히 거의 두배 수준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옵션도 터프 플러스가 전혀 밀리지 않고요. 편의성 오히려 터프 플러스 와이파이도 있고 블루투스도 있고 나머지 부분도 터프 플러스가 밀릴 게 없으니까 2만 원 정도 보태고 이거 넘어가는 게 미래를 생각해서 좀더 나은 선택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선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일 싼 제품을 쓰겠다 했을 때 한번쯤 고민은 해볼 만한 것 같은데 또 밑에 비슷한 가격에 B650N-A를 보면 거기에 또 딸리거든요. 비슷한 가격의 제품끼리 비교해도 얘가 전원부 조금 더 좋고 방열판 좀더큰게 들어가 있는 데다가 뭐 랜이나 이런 거다 똑같고 뭐 M.2 방열판 하나 차이가 날수 있긴 한데 얘는 또 M.2를 편안하게 달수 있는 이지 클립을 제공해 주거든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요 제품이 메리트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어로스 엘리트인데, 어로스 엘리트 엠보드 가격이 상당히 높죠? 27만 원 정도 합니다. 이 27만 원이면 뭐다? 엠보드가 아닌 풀사이즈. 이 B650 플러스 와이파이를 쓸수 있단 말이에요. 얘는 와이파이도 없는데요. 그렇다고 이게 뭐 전원부가 이기길 하나, 아니면은, 사운드나 랜을 이기길 하나, 엔더트 개수가 많길 하나, 편의상이 더 좋길 하나, 그렇진 않죠. 다만, 이제, 기판 레이어가 8레이어라는 장점. 그거 하나 정도만 이기고 나머지 부분 다 지기 때문에 이 8레이어가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돈 주고 어로스 엘리트 사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어로스 엘리트 AX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풀사이즈 어로스 보드는 어떤데요? 얘는 거의 30만 원 떠나죠. 전원부는 강화됐지만,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700A 것만 되면 뭐다? 최상위 CPU 다 커버된다. 이 강화된 게 생각보다 큰 의미는 없어요. 아, 그래도 하나 칭찬할 거 있는데, 이 어로스가 요새, 어로스 엘리트부터 상단이랑 좌측 방열판에 그 히트파이프로 연결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균일하게 발열이 분포될 수 있겠죠. 발열 횟수가 좀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칭찬해 줄수 있는데, 그거 빼고는, 글쎄요. 막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엔더2 편안하게 장착할 수 있는 원터치 방식의 엔더2, 나사를 조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엔더2, 그 고정 건세를 가지고 있고, 그 PCIe 레인을 좀 빼기 쉽게 위로 조금 더 튀어나온 길어진 PCIe 건세 버튼을 가지고 있긴 한데, Q플래시나 멀티키도 다 가지고 있고. 근데 그거는, 뭐, 보시다시피 위에 있던 아수스도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가, 뭐, 이 3만 원이나 더 주고 살 만한 값어치가 있진 않습니다. 와이파이도 없는 모델이. 와이파이 있는 모델은, 그러니까 거의 동등한 거나 약간 더 나은 품질 가지고 있는 모델은, 사운드 빼고, 사운드도 처진단 말이에요. 가격이 또 34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가성비로 봤을 때는 지금 터프 플러스만 한게 없습니다. 아, 맞아. 터프 플러스 가성비 참 좋긴 한데, 약간 부팅 속도가 느든 버그는 있으니까, 그거는 감수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 어로스 엘리트도 추천이 좀 어렵고, 어로스 G를 가면은, 이젠 사운드를 달라지게 달아놨습니다. AS120 달아놨기 때문에, 여기 1200보다 약간 더 나은 사운드를 제공해줘요. 근데, 40만 원 가까이 하죠. 이 사운드 조금 나아지고 전원부 조금 나아지는 티가 별로 안 나는 부분에 10만 원 이상을 태워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추천하기 좀 애매합니다. 아까 내 스틱스 F도 추천하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뭐 똑같은 소린 거예요. 가성비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에어로지나 뭐 엘리트나 다 독인객인 가성비는 별로 없다. 그 위에 어로스 울트라가 있는데요. 어로스 울트라, ITX 치고는 전원부 괜찮습니다. 아, 얘도 팬을 하단에 달고 이 M.2 슬롯 쪽이랑 저 좌측에 있는 전원부 발열판이랑 히트파이프로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온도를 잘 잡는 편에 속합니다. ITX 치고 전원부 온도를. 아, 뭐 ALC 4080 썼으니까 사운드도 불만은 없고요. 심지어 11레이어야. 레이어는 이 기가바이트가 제일 넉넉하겠습니다. 근데 얘도 가격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제품이라 생각하는데 막 강추하긴 좀 어렵네요. 왜냐면 이 가격에 조금 더 나은 품질을 가진 제품이 있거든요. 그거 좀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마지막은 이제 어로스 마스터인데 지금 물건이 없어서 구매가 불가능한데요. 그리고 이거는 딴 애들에 비해서 확실히 고가입니다. 근데 티가 나게 전원부가 좋긴 합니다. 이게 의미 없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긴 한데 일단 고급 모습에 썼고 전원부 정말 빵빵하게 들어가 있고 보시다시피 보드가 화려해요. 엄청 이쁩니다. 엄청 이쁘고 뒤에 여러 가지 키나 많은 USB 포트를 제공하기도 하고 얘도 이제 디버깅 LED 코드 똑같이 갖고 있고 뭐 숫자나 문자 조합이 떠가지고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 알려주는 거. 거기에다가 진짜 방열판도 보시면은 저 어로스 LED 들어온 게 상당히 이뻐요. 인텔 랜이라는 게좀 아쉽고 또 사운드 좋은 거 써. 덱도 따로 제공해주고 여러모로 고급 제품이라는 게 티가 팍 납니다. 전원 버튼이나 리셋 버튼도 보드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건이 들어왔을 때 어차피 나는 높은 확장성 필요 없다. B650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다 싶을 때 가장 고급 보드 중에 하나라서 요거는 쓸만하다 생각은 해요. 가격대가 높긴 한다고 한들 워낙 여러 가지 옵션과 만듦새가 뛰어난 제품이라 요건 추천 목록에 넣을게요. 근데 요거 빼고는 지금 가격 포지션이 애매해서 추천하기 좀 어렵습니다. 자, 기가바이트는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MSI가 있습니다. MSI가 보통 가성비 제품들이 많이 뽑아내는데 요번에 근처 한번 보죠. 일단 B60N-A 와이파이입니다. 가격은 아까 PCD DS3H랑 비슷하죠.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아수스 M-A랑 비교했을 때 2만 원 정도 비쌉니다. 그래도 일단 드라이브 모스펫 썼고 400A급 이상을 쓰니까 사실 어지간한 CPU는 커버가 될 겁니다. 어지간한 CPU는 다 커버될 거고 방열판도 큰거 박아놨어요. 그래서 싼 맛에 웬만한 CPU도 다 꽂아 쓸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엔더트 방열판이 한 개밖에 없는 건좀 아쉽고요. 거기에다가 뭐 크게 기능적으로 뛰어난 부분이 보이지 않긴 합니다. 뭐 사운드라든지 전원부 이지 클립은 그래도 넣어주네요. 그래도 와이파이랑 블루투스는 지원하네요. 여러분이 딱 22만 정도밖에 예산이 없어. 그 CPU랑 그래픽카드 사고 아무리 쥐어짜봐도 22만 정도밖에 없어. 그래서 좀싼거 쓰고 싶다 할 때는 이게 베스트긴 한데 뭐 여유가 있다면 2만 더 주고 터프 플러스 와이파이 이거 M보드 가거나 4만 더 주고 풀 사이즈에 플러스 와이파이 가는 게더 좋긴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강추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진짜 예산이 만 원, 2만 원도 아쉬워서 낮은 거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때, 그럴 때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보드입니다. 자, 그 위에 박격포. 아니, 박격포부터 좀 어렵게 시작하는데, 32만원. 아, 박격포 좋다 하니까, 이거는 가격이 선을 넘었어요. 32만원? 32만원. 32만원에 사기에는 좀 그렇죠? 이거랑 비슷한 품질을 보이는 풀사이즈 보드인 터프 플러스 있잖아요. 얘는 26만원, 7만원밖에 안 하는데, 얘는, 뭐, 사운드 반단계 좋고, 전원부, 이거는 차이도 못 느끼겠지만, 약간 더 높게 붙었다고, 6만원, 5만원 더 태운다고?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제품, 이제는 가성비 있는 제품이 아니에요, 박격포가. 제가 보기에는. 토마크도, 거기서 이제 전원부분 조금 더 강화되고, 엔더트 슬롯 하나 늘어나는 수준인데, 좀 비쌉니다. 34만원. 물론, 얘를 들고 가서, 뭐다? 스트릭스랑 비교하면은 괜찮은 제품이야. 스트릭스보다는 뭐 그래도 가성비 있네요. 그건 맞는 말인데. 터프가 지금 워낙 싸가지고 터프랑 비교하면은 가성비 그리지 않아서 추천 목록에 넣기 힘들어요. 엣지. 토마크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는데 그냥 방열판만 좀 이뻐졌어요. 맞죠? 이제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뭐 돈도 2만원밖에 안 늘어났으니까 2만원에 나는 간지를 선택했다 하신다면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럼 카본 엣지랑 거의 차이 없어요. 검은색으로 변경됐다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M.2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세하게 따지고 하면은 뭐 이지 LED 온오프 LED 껐다 켰다는 스위치가 달려있어요 보드에. 그리고 CMOS 클리어 키, 그러니까 바이오스 클리어 키를 따로 제공해주고 그두 개의 기능이 더 붙어있긴 한데 만원 더 주고 그럼 카본 가는 것도 괜찮겠네요. 아뭐 엣지를 생각했다면 그것도 괜찮긴 한데 사실 이런 등급들의 애들이 터프 플러스와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실제 쓸땐 여러분 체감이 안 나는 수준일 텐데 다 10만원씩은 비싸니까 이거를 추천 목록에 우선 넣기 힘들고요. 뭐 스틱스 생각했다가 나는 그래도 MSI가 좀더 취향인데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이 넘어가는 거는 뭐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스틱스나 이거나 가성비 따지고 보면 독일 기계이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MSI가 조금 더 가성비가 좋거든요. 그 다음은 엣지인데요. 엣지 보드는 괜찮아요. ITX 중에는 그나마 40만원 딱그 정도에 살수 있는 비교적 저렴한 보드고 얘는 뭐 좌측 방열판이나 하단 방열판이 붙어있는 건 아닙니다. 붙어있는 건 아닌데 여기 하단 방열판에 팬이 박혀있는데 저 팬의 바람이 좌측 방열판에 가요. 그래서 아무래도 온도가 조금 잡히긴 하니까 어느 정도 수준의 CPU는
커버가 될 만한 그런 보드기 때문에 ITX 보드 조금이라도 가성비 잡고 싶다 할 때, 요 엣지 보드는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MSI는 N-A 보드나 엣지 보드 정도만 생각할 것 같고, 중간 라인업은 터프한테 이제 사실상 압살당하죠. 가성비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추천 목록에 넣기는 어렵고, 취향껏 뭐 예산이 좀더 있어서 넘어간다고 할 때는 말리지 않는 정도 수준이라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 다음은 에즈락 제품군입니다. 에즈락은 일단, 제일 싼 제품이 터프랑 가격이 맞먹습니다. 근데 여기 앞만 봐도 터프한테 비비지는 못하겠죠. 일단 뭐 엔다트 방열판 개수도 문제고 와이파이가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다가 뭐 추가 옵션이 여러 가지가 붙은 것도 아닙니다. 뭐 쉽게 엔다트를 장착한다든지 아니면 얘 버그 생겼는 거를 LED로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뭐 CMOS 클리어 키가 있다든지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나마 이제 바이오스를 쉽게 업데이트하는 플래시백 기능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B650M-PG는 일단 이 립타이트 보드는 추천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은 라이트닝 보드인데요. 얘는 풀사이즈 보드예요. 근데 풀사이즈 보드에 터프가 있으니 얘도 힘들겠죠. 그냥 딱 봐도 터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뭐 헐빈하죠. 헐빈합니다. 이게 터프 보드고 이게 라이트닝 보드인데. 많이 헐빈합니다. 디자인도 헐빈하고, 뭐 확장 포트도 헐빈해 보이고, 방열판도 헐빈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얘를 굳이 이돈 주고 사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4만원 싼 터프보드 쓰고 말죠. 그 다음, RS. 얘도 터프보다 못한데, 뭐, 어떻게 봐도 터프보다 못하잖아요. 사운드 못하지. 랜 동급. 전원부는 약간 더 높긴 하지만, 이거는, 체감이 안 되는 부분. 방열판 헐빈하고, 와이파이 블루투스 없고, 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착이 편한 것도 아니고, 사타는 오히려 두 개로 줄었고. 그렇죠. 예. 이 RS 보드도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제 PGE 풀사이즈가 있거든요. 풀사이즈 보드인데, 여기부터는 이제 좀 디자인도 화려하게 꾸몄고, 엔더트 방열판도 좀더 여유있게 넣어놨습니다. 뭐 킬러랜이라는 게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넘어가고 사운드도 좀 마음에 걸리죠. 넘어가고 편의는 아무래도 그 다른 3, 4보다는 좀 떨어져요. 편안하게 엔다트 꽂을 수 없다는 거, 나사 방식으로 쪼아야 된다는 거, 이거 좀 계산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에즈락만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편한데 여러분 나사 쪼이다가 엔다트 나사 머리가 다 나가거나 마모돼서 아니면 오히려 밑에 앞나사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나사를 잃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원 클립 방식으로 원터치에가 넣는 게 얼마나 편한데 그 기능을 왜안 넣어주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래서 에즈락 보드가 좀 애매해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 믹서라고 좀 화려한 보드가 있는데요. 화려해요. 화려한데 근데 옵션은 안 화려합니다. 뭐 사타 개수도 아쉽고 사운드도 아쉽고. 뭐 엄청 뛰어난 면이 있나? 사실 애매하죠. 다만 얘가 장점이 하나 있긴 있어요. 무슨 장점인데요? 후면 USB 포트 14개 지원해 줍니다. 아, 딴 보드보다는 많이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자차하면 또 14개 지원해 주는 보드가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타사에서도 10개 이상 지원하는 보드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 얘가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기는 좀 애매하겠죠. 그래서 사실 이 보드도 제가 강추하긴 좀 어렵습니다. 확실히 USB 포트는 엄청 많은 것 같긴 하다. 뭐 전면 후면 다 합치면 10개 이상 지원하는 애도 꽤 많아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이거 산다?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어쨌든 얘 USB 다 장착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게 설계를 했다고 하니까 에즈락의 변태 컨셉은 잘 맞는 것 같긴 해요. 화려하고 많은 USB 쓸수 있는 보드. 뭐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USB 쓰신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추천 목록에 넣기는 애매합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스틸 레전드 E 와이파이. 스틸 레전드는 다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죠. 근데 이제는 스틸 레전드가 가성비 좋은 모델 아니에요. 43만 원이나 해요. 위에 스틱스 보드도 36만 원, 39만 원밖에 안 하는데.
아니, 스틸레전드가 43만원이라고? 이건 좀선 넘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스틱스 F보드 40만원 안 해요. 그리고 좋은 옵션 다 있고 전원부도 빵빵하죠. 자, 밑에 스틸레전드 보겠습니다. 전원부 똑같고, 사운드는 떨어지고, 차타 개수도 더 적고, 아니, 편의장치도 빵빵하지 않아. 뭔 자신감으로 43만원 해놓은 거지? 좀 팔기가 힘들어 보이죠? 예. 요새 애절하게 가격 책정이 좀 아쉽습니다. 가성비 있게 내놓는 모델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위에는 이제 B650E PG ITX라고 ITX 보드 중에서 가장 비싼 보드가 있습니다. 650 칩셋 중에서는. 얘는 그래도 인정해 줄게요. 제가 이 MOSFET을 좋아하는데 좀 좋은 거 썼어요. 105A급. 얘가 전력 변환 효율도 좋고 발열도 별로 심하지 않거든요. 대신 가격이 좀 비싼 놈이에요. 요걸 썼어. 요거 썼고, 아, 이거 방열판도 엄청 마음에 들어요. 그 M.2 쪽에 팬을 달아놨고요. M.2 방열판에. 거기에다가 저 노란색 히트파이프로 좌측 방열판하고 붙여놨어요. 그래서 온도를 충분히 잘 식힙니다. 방열판 두께도 꽤나 두껍고요. 킬러레는 뭐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2.5기가 레드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사운드도 괜찮은 거 넣어놨습니다. 다만 SATA 포트가 적다는 지적이 좀 많더라고요. M.2 두 개는 대부분은 뭐 ITX가 두개 쓰니까 문제는 없는데 SATA 포트 너무 적은데요 라는 지적이 종종 보입니다. 와이파이 블러스 기능이 있고 M.2 방열판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10레이어인데다가 얘가 전용 디스플레이를 옵션 상품으로 팔아요. 13.3인치짜리. 그거 디스플레이에 뭐 이것저것 화면 띄워놓으면 또 그것도 나름 이쁘거든요. 그래서 ITX에 좀 화려하게 꾸미고 싶으신 분 한번 생각해볼 만한 보드인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최고급 CPU 다 커버되는. 그래서 요거 하나만큼은 조금 비싸더라도 비싼 만큼 티가 나게 품질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뭐 PG ITX는 나쁘지 않네 라는 생각에 추천 목록 일단 넣어놨습니다. 물론 싸게 쓰고 싶다면 그냥 엣지 쓰는 게 낫긴 해요. 에즈랑은 그 결과적으로 ITX 보드 한쪽 빼고는 추천 만한 게 마땅히 없습니다. 자, 그 밑에는 이제 NGXT 보드가 있는데, 요거는 어차피 이 이쁜 모습을 사는 보드죠. 이쁜 모습을 사는 보드라서, 별다른 언급하지 않을게요. 전원부 충분히 빵빵하게 들어가 있고, 사운드 랜, 태클 걸거 없어. 뭐, M.2 개수나 SATA 개수도 무난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와이파이 블루투스 다 지원하고, 전원 리셋 스위치도 있고, 포스트 체크라고, 버그 났을 때 LED로 체크해주는 것도 있고, 그, 바이오스 클리어 버튼도 있고, 플래시백 버튼도 있어요. 다 괜찮아. 다 괜찮은데, 아쉬운 건딱 하나 정도? M.2 방열판이 첫 번째면 M.2 방열판이고, 밑에는 암호로 씌워져 있는데, 저거는 방열판이 아니에요. 따로 방열판 장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3번에는 M.2 방열판이 없다 정도가 하나 아쉽네요. 그리고 이제 가격이 다소 높다 정도. 네. 그냥 이뻐서 사는 보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한테, 5군데 회사의 보드들 하나하나 보여드렸어요. 지금 여러분 쭉 보고 느끼는 게뭐 있습니까? 야, 씨, 26만 원 하는 이 터프 M1부터 플러스 와이파이 보드를 위협할 만한 가성비 제품은 안 보이는 것 같죠? 밑으로 내려가 봐도. 사실 그래요. 대부분 유저는 요걸로 통일하시면 됩니다. 어떤 CPU 쓰든 이거 사시면 돼요. 뭐 7950X 3D 쓰든 그냥 7950X 쓰든 7900 노멀 쓰든 7600 노멀 쓰든 7600X 쓰든 뭐 미래를 생각하고 사든 대부분 유저는 요거 사시면 커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더 고급 제품을 쓰고 싶다고 하면은 뭐 스트릭스 F 보시거나 아니면은 어러스 마스터, 이게 좀 고가긴 하지만 아니면은 뭐 엣지나 카본 보드 이런 거 보시고요. 좀더 고급 보드 쓰고 싶다면. 그리고 ITX로 짜고 싶다 그러면 MSI 엣지 보드나 아니면은 에즈락 PG 보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싼거 쓰고 싶은데 하면은 MSI 이거 M-A 정도로 여러분이 쓰시면은 크게 문제가 안될것 같습니다. 그나마 가성비 있고 괜찮은 제품들을 찾아보실 것 같아요.
지금 X670 보드 영상이 안 올라와 있어서 670 빨리 올려달라고 조르시는데요. 저도 이제 이런 표 하나 만드는 데는 아무래도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영상 편집도 해야 되고, 자료도 모아야 되고, 실제 제가 테스트했을 때몇도 나왔는지도 어느 정도 알아보고, 어느 정도 CPU가 커버되는지 말씀도 드려야 되니까, 그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다음번 X670 보드 비교표는 한 일주일이나 늦으면 10일 뒤쯤에 예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요 표는 카페에 공유해둘 테니까 받고 싶으면 얼마든지 받아가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